사랑이 먹길래 사랑이 먹길래 기도해가 남기고 가나 계시는 분이 참 신선 노릇네. 딱 누워가지고 호명하고. 아, 부러워 죽겠네. 부러워 죽겠어, 진짜. 아, 진짜 나 부럽다. 나는 언제 저렇게 누워서 각설 공연 구경해 보나 몰라. 에이. 당신이 먹길래, 당신이 먹길래, 보고 싶어 그는 경우나. 홀로 있는 밤이 너무나 싫어 외로워서 난 정말 싫어 사랑이에 남는 건 눈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렐까 당신이 먹길래 기도해라 나라 기도 가나 이 사람이 마지막 여자겠지 믿고 싶은 남자 남자만이 사랑이 먹길래 사랑이 먹길래 기도해라 남기고 가라 기도해라 남기고 가라 찬이야 경민이 아이고야 참 연령대가 보니까 이제 오늘은 어르신들이 없네 그러면 이제 요즘 노래를 합시다. 요즘 노래 아주 보릿고기란 노래. 그거 한번 해드릴게. 네. 자, 사람 원작으로 인사성이 밝아야 되네. 하루에 10번을, 20번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사람은 평생 밥을 굶을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아, 또 여기도 인사해. 하야 뒤집마다 배꼽이나 가슴실 보리고기 차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셔서 조금 모기에 긴 시절 바다가 혈에 씌워져 가나대 이기고 살았던 한마디 보리고개 겸 불빛이 꺼져불던 슬픈 고전이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가사가 애절하죠? 보리고개 나도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내 위로 형이 두 명이 있었대 굶어 죽었다 그러더라고 예전에 그랬나봐 하야 우치마다 배도 질라 가슴실 보리고기 술이 배차라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다 그 세월에 어찌 사셨어
적은 모기에 귀 시절 바람결에 시커멓쳐 간대 어머니 서른 이곳 살았던 한가는 슬픈 공중이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불빛이 꺾어버던 슬픈 공중이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박수 안 치는 사람도 끝까지 안 쳐요. 에이, 진짜. 고생한다고 한 번씩 쳐줘. 지지지지.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욕한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위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원래 이래. 목 아침에 쉬었다가 이게 만성이 됐어. 만성. 병원에서 그럽디다.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수술하면 못 먹고 살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저도 해봅니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일을 잃은 사람아 네가 나의 허무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씨하고 이혼을 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진미령 씨네. 노래 잘해 진미령 씨.
저 멀리 들려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헤어나 찾아올까 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 너무 난다 해도 길게 놓을 순 없어 너나 운명인 거야 허리가 위험해요 내가 하차만 움직여 봐 아니 잘못 잘못 잘라봐 허리가 아프다 찌찌찌찌 이렇게 살고 인연은 내쳤나 차라리 저를 이불러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해요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 너무 난다 해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래 놓을 순 없어 여러분과 저 운명인 거야 엉덩이를 쳐다보지 마, 창피하니까. 아, 전라남도 무안 아, 품바 명인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대한민국 4대 품바 명인이 된 고구마입니다. 또 있어, 또 있어. 2010년도 충청북도 음성 품바 선발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고구마입니다.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나 지겨워. 2016년도 이제 끝난 지가 한 3주 됐네. 음성 품바왕 선발대회에서 영시마랑 고구마랑 해가지고 또 금상을 받은 고구마입니다. 하여간 뒤에 박수 안 친 새끼들 끝까지 안 친 새끼들. 자, 정구지 같은 이제 편네. 목 상태가 좀 안 좋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쪽에 대고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자, 노래 주라. 정구지 같은 이제 편네. 왜 근데 노래는 보다구요. 가수들 보면 괜히 멋있으려고 딱 있잖아. 안 멋있어요? 아이씨, 허리가 유연해, 내가. 엉덩이는 쳐다보지 마, 창피하니까.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잔변을 살리요 살다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한 구려 부처가 되는 우리 내 인생 아무쪼록 오늘 오신 여러분들 40년의 건강하고
하고 행복하시라고 박수를 고구마 다시 한번 찬엽 경례 여러분 건강하세요. 상체는 가만히 있어. 하체만 움직여. 허리가 이러지? 한 걸음 길을 걷다 돌아다 보니 보랏빛 내리세 웃으며 건너왔던 길이 아니라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 찬년을 살리어 아니요 세상은 가만 없는데 우리가 변하면 진짜 야 내가 물어봤어 우리 영심아 품바님한테 야 내가 감기 몸살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새끼야 나는 생리가 터져가지고 오늘 얘기 잘 맞다 아 진짜 야 힘들지만 열심히 이렇게 박수나 많이 쳐주시고 우리 무대 가수들은요 노래 몇 곡 네다섯 곡 부르면 몇백만씩 받아가 그렇잖아요 다 우리 세금이요 근데 우리 각설이는 여러분의 세금을 동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을 먹고 삽니다. 자, 박수와 함성 많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찬엽 경례. 하여간 저 뒤에 서 있는 새끼들 박수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자, 춤 한번 춰. 춤. 발목하지 마. 까딱까딱 하면 춤이래요. 춤, 춤, 춤. 치리 치리 치치 엉덩이 쳐다보지 마 이제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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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무대야 역시 나의 버스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리 높이 뒤로 거래를 하자 같은 배를 하늘 타고 떠나이 새끼 네가 있어 외로우지 않아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저 뒤에 저 박수 잘 치는 사람들 내 엉덩이가 쳐다봐요 엉덩이 끝까지 박수 안 치는 사람 이쪽도 마찬가지 몸을 아파 죽고 춤만 추면 또 재미없다 그러고 너무 힘들고 지금은 그런 걸 듣겠다 본인은 힘드니까 춤만 춰야지 해도 이 몸이 움직여 몸이 은혜 의지와 상관없이 아유 더러워 죽고 어떡하겠어 나의 멋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리 높이 뒤로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하늘 타고 떠나는 이 새끼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여러분 정말 건강하세요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리 높이
뒤로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이 새끼. 네가 있어 외로워지 않아.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세요. 천이 안 갔다.